아빠, 왜? 여보, 내가 선물 하나 해줄게. 무슨 선물? 갑자기 눈뜨고 무슨 선물이야? 여보, 당신 가발 하나 맞추면 어때? 가발 하나 맞추면 어때? 어? 가발? 응. 가발 쓰면 당신 훨씬 더잘 보일 것 같아. 요즘 가발 잘 나오잖아. 현빈이 문제겠어, 당신 가발 쓰면. 현빈이 문제겠어, 당신 가발 쓰면. 정말 그럴까? 그럼 당신한테 딱 맞는 스타일로 해갖고 그랬으면 당신 진짜 너무너무 젊어 보일 거야. 알았지? 야, 맞다. 아, 내가 왜 그 생각을 못 했지? 그래. 아니 무슨 이렇게 아들한테도 그렇고 하도 뭐 이렇게 질투를 하고 제가 TV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또다 트집을 잡잖아요. 투정 부리면서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걸 좀 가라앉힐 수 있을까? 근데 딱 생각나는 게 가발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아유, 결국 왔네, 왔어. 안녕하세요. 아, 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온 김에 그냥 잘 어울리는 걸로 골라봐요. 죄송한데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머리숱이 자꾸 빠져갖고요. 아, 예. 좀 젊게 보이는 가발 하나 좀 구입하려고 왔습니다. 저희가 20, 30대층 쓸수 있는 가발이 많으니까요. 20, 30대요? 네. 한번 몇 개를 좀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. 그때의 김수현 가발 머리가 스타일 같은 거 그런 거. 네, 네, 이쪽으로 오세요. 아, 예. 네. 아유, 못 말려, 진짜. 예. 일단 요 제품이 말씀하셨던 이제 좀 약간 젊어 보이는 아, 그래요? 그런 스타일이거든요. 써봐야 할지 그거 뭐 봐서 아나? 그럼 이거 어디서? 안쪽에서 써보시면 아, 저기요? 돼요. 예, 이쪽으로 알겠습니다. 저 가발을 쓰면 진짜 젊어 보이나? 내가 다 기대가 되네, 진짜. 아유, 좀 빨리 좀 나와 보시지요. 어때? 그냥 그런 대로. 그냥 저기 선생님, 네. 저기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하나. 다른 거를 그냥 그런 주실까요? 가본데요. 예. 알겠습니다. 너무 억울해. 아니, 그냥 어색하니까 그렇지. 그러면 이번엔 이걸로 한번 써볼게요. 오, 요거 색깔이 아주 좋다. 네. 훨씬 젊어 보이겠는걸? 어? 아유, 기대를 너무 많이 했는지 두 번째 가발은 괜찮아야 될 텐데, 정말. 아유, 어머나, 깜짝이야. 상훈 씨, 아이고, 아유. 이 정도면 난 이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. 색깔도 그렇고, 젊어 보이잖아. 응? 나 저기, 뭐야. 배용준 닮아 보이지 않아? 아유, 배영준 씨. 좀 응? 이상해. 이상해? 이상한 것도 아니라는데요. 다른 거를 물어볼게요.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상훈 씨가 진짜 젊어 보이고 싶나 보다. 잘 어울리는 가발 있겠죠, 뭐.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? 아우, 정말 난감하다. 아유, 저렇게까지 해서 젊어 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좀 안쓰럽고요. 그리고 제가 좀 나이 들어 보인다고 얘기한 게좀 미안했어요. 진짜 젊어 보이지? 어? 내가 생각해 이거 한 3년은 젊어 보인다. 어때? 아니, 이제 별로도. 저기, 여보, 응? 괜찮아? 여보, 네? 저기, 네. 그냥 당신 머리가 더 당신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당신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어? 아, 그깟 머리숱 좀 없으면 어때? 당신은 얼굴이 네? 정말? 내 머리가? 당연하지. 그런 것 같아. 정말로? 어, 응? 봐봐. 잘생겼잖아. 어휴, 정말 잘생겼어. 진짜로? 역시 나는 남의 머리보다 내 머리가 더잘 어울린다, 그지? 맞아. 저, 선생님! 네. 저기요, 정말 죄송한데요. 저, 가발 구입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또 올게요. 저이 머리가 더잘 어울린다고. 네, 다음에 다시 한번 올게요. 네네. 네. 아유, 죄송합니다. 다음에 또 필요하실 때 감사합니다. 한번
부자지. 네. 응? 아, 그럼 부자지. 부자지. 부자지.